고비마다 석연치 않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설명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요, 청와대 선거 개입 때문에 본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2018년 있었을까요? 작년 5월 25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정당별 울산시장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감한 날짜입니다. 그리고요, 2018년 5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보통 금요일에 이렇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게 되면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월요일에 이런 발표가 남으로써 김기현 시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거론되기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날 본인에게는 조금 불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연 좀 우연이겠느냐 이런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설명에 이어집니다. 2018년 5월 28일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날 기재부가 김기현 당신 공약 그거 산재 모병은 안 돼. 예타 불합격을 기재부가 발표해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두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월 16일 날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공천이 확정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울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바로 그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야 이거 거대 세력의 낙선 기획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교수님 5월 28일도 그렇고 3월 16일도 그렇고 참 공교롭네요. 저 날짜도. 말씀하신 그 공천이 확정된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측면에 관련해서는 예. 제가 볼 때 수사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왜냐하면 이제 이 이전까지만 하도 조사를 보면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상당히 좀 약간 높은 지지율이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반등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사 중이니까 좀 정확히 수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5월 25일 같은 경우, 5월 25일 날 울산시장 후보 등록이 마감이었고, 5월 28일 날 아마 예타 조사 탈락이 됐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미 이제 기재부하고 KDR 압수수색 했으니까 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적어도 이게 예를 들면 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비가 탈락된 것이 확정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기준에 맞는 건지의 여부랑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걸 갖다 발표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4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송 후보가 김기현 후보보다 좀 앞서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굳이 왜 이 시점에서 만약에 뭐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저 박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무슨 뭐 시점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것다 예타 탈락을 발표를 해서 무리를 켜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앞에 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좀 과잉 수사를 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기재부와 KDI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검사를 갖다가 탈락시켰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문제라고 왜 하필 이 시점에 6월 13일 이후에도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8일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6.13 지방선거 선거 16일 전이에요. 선거 16일 전에 당신 공약은 아니되옵니다. 불합격 판정하면 그거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석연찬을 악재가 아니라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의적으로 기획된 영속적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하. 제가 사실은 김기현 시장, 저 전 시장 지금 저 영상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앞에 머리가 다 빠져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 제가 의정활동 같이 했어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1년 동안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1월 달에 고발장이 들어오자마자 3일 만에 그 자기 형을 소환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 과기원에 대통령이 오는데 시장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천 받은 날 이게 압색. 시장실,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네. 상대 진영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김기현이는 당선돼도 깜빵 간다. 이렇게 소문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그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은 소위 이제 이 산재 모병원에 대해서 선거 직전에 안 돼. 불합격.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 이거는 뭐 아주 치밀한 괴이구나. 거기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그걸 복귀하니까 다 확인해야죠. 그게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졌다. 예. 두 분야? 예. 이 아주 일지를 잘 정리를 했는데요. 잘 정리했습니까? 2018년 5월 25일이 금요일이에요. 이날은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마감일이에요. 네. 금요일. 그리고 5월 28일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재모병원이라는 최대 공약이 불합격 발표가 나면서 후보로서의 첫 행보 뭐였을까요? 산재모병원이라는 최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게 돼서 송구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송구합니다로 선거운동을 시작했군요. 예, 송구합니다로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그리고 2018년 3월 16일 한국당 공천 확정되는 날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 확정된 날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2017년 10월 그러니까 선거로부터 8개월 전에 이미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에 네. 송철호, 송병기 두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로서 이 산재모병원이 아니라 폐기될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을까?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를 하고 또 2018년 3월에 다시 한번 관련 담당 비서관을 만나서 공공병원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합니다. 이것을 과연 다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우연이 좀 많긴 많네요. 자, 검찰 관계자가요. 이번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더군요. 네,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하명 수사는 여러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원어브 됩니다. 수사의 초점은 송철호의 당선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간 있었던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논란은요. 상대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을 떨어뜨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검찰은 반대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느냐도 앞으로 챙겨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반면 억울함 을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하명 수사 혹은 청부 수사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커다란 사건입니다. 최고 권력 핵심부가 선거를 총괄 지휘하면서 사실상 선대 본부가 되어 청와대의 비서실, 경찰,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를 총동원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명 수사는 이번 이 논란에요. 그냥 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 오브 댐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지금 관여된 게 많다라는 의혹이 나오잖아요. 청와대 공약 및 공천에 지금 개입한 거 아닙니까? 송철호를 위해서 정부는 뭐 했어요? 아까 우리 조 부장님 말씀하셨던 거요. 2017년 10월 달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뭐 김부겸 해양부 장관이 울산 방문해요. 그때는 송철호는 그냥 일개 변호사였어요. 송철호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거죠. 정부 차원. 민주당 차원 뭐 있어요? 청와대 요청대로 4월 3일 날 송철호 단독으로 꽂아준 거 아닙니까? 단독 공천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경찰은 뭐예요? 하명 수사.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 민주당, 경찰 할 것 없이 송철호의 한 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인 것이죠. 검찰은 어쨌든 이 하명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이제 이쯤까지 오니까 김민지 기자, 야당에서는 이분을 겨냥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들의 목소리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요. 본인의 SNS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울산의 부정선거는 이 내란의 준하는 국헌 문란 사건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주말에 울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불법적인 선거개입 청와대가 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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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깃털이 아닌 몸통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지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글쎄요,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핵심들이 지금 상당수 연관이 됐어요. 임종석, 남바투 당시에 청와대의 남바투 임종석 비서실장, 임동호의 그때 왜 총영사장이 다 무산된 이후에 임동호한테 직접 비서실장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게 됐소이다. 조국 민정수석 그때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송병기 수첩에. 내가 임동호 움직일 카드 갖고 있어요. 이거를 뭐 민주당 시 의원인가 누구한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첩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병도 정무수석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임동호랑 몇 차례 만나가지고 지금 총영사 자리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에 이런 과정을 정말 까마득하게 모르고 계셨을까? 어떻습니까? 자, 우선요. 송병기 경제부 시장의 업무수첩에 나오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나오죠.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나오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뭐 움직일 카드가 있다. 갖고 있다. 예. 전부 다 나와요. 아이고야. 그리고 업무수첩에 적힌 그 날짜에 대해서 그 행위가 입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57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 매수 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송처럼 캠프처럼 움직인 거예요. 아하. 이거는 선거운동 기획. 선거법 28조에 위배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예. 과거에 대선 자금 수사 때는요. 10분의 1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10분의 1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이 넘으면 내가 내려놓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8분의 1이 넘어선 이상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실제로 검찰에서는 조사팀까지 꾸렸었어요. 어허. 제가 예.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조사팀까지 꾸렸었어요? 예. 검사까지 정해졌는데 오. 그때는 예. 형사소추에 이거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이란 말이에요. 공선법.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까? 바로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 선거중립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것 바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 네.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언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고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베이징으로 출국했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진중권 교수 얘기 잠깐 해봅시다. 네, 최근 동양대에 사직서를 낸 진중권 교수가요, 의미심장한 작심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인 최성애 총장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최성애 총장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그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이다. 아하. 이런 것을 주장했고요. 또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이 조민, 딸 조민의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9월 진중권 교수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점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확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못 찾아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제가 조국을 편들면 친구로서 편든다고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놈인데 이제 내가 조국 국위를 비판한다고 하면 뭐냐면 저 피도 눈물도 이럴 거죠.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또 욕을 먹어요. 뭔가 이슈에 대해서 다 입바른 소리를 하더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 네, 동양대의 사표를 던진 이후에 진중권 교수의 작심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래픽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는데요. 김 교수님, 진중권 교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도 최근에 저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요. 어허. 제가 나가서 조국 교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네. 왜 문제제기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김 교수님한테요? 그래요. 아이피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진보가 좀 분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말씀하셨지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교민의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주둔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됐고 그다음에 법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진보 진영에서 도덕적 기준에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도덕 상식의 문제인 거죠. 국민 감정인 거죠. 근데 국민 감정에서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보 자체가 예를 들면 국민적 감정에 맞게 자기를 교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이쿠. 왜 국민들이 그런지. 저는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저 얘기가 또 뭐 진중 교수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런 얘기들이 지금 진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딜레마 상황인 거고 예. 제가 볼 땐 저런 딜레마를 만약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과의 공감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럼 진중권 교수의 저런 문제제기 상당히 중요한 문제제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